그리고 얘도 얘도 꽂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추가 하나, 둘, 세 개, 일곱 개 나왔고, 상추. 이거 고수가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흙에서 나오는 거고, 상추를 심었는데, 그 옆에서 또 깻잎도 나왔고. 아, 얘도. 얘는, 어머, 얘도 고추네요. 이쪽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얘네도 고수 이쁘고 제가 실망을 해서 여기다 데려다 놨더니 얘도 꽂힌 것 같아요. 꽂히고 얘는 확실히 이 잎을 보면 세 번째 잎 나온 게 얘는 확실히 고수고. 이렇게 일단 놔둬보고요. 심은 건데 상추 씨앗이 또두개 나왔어. 두개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수들은 씨앗을 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서 자라고 있어요. 얘도 고수, 얘도 고수. 저쪽은 깻잎 나온 거. 얘도 깻잎, 얘도 깻잎. 그리고 여기는 파몇개더 심어줬어요. 제가 어제 먹었던 거. 여기도 근데 지금 여기 깻잎도 심어준 건데 이런 것들은 뭐가 다 갉아먹어서 여기도 그러고 이런 그리고 얘는 호박. 워닝집에 11시에 주문하면서 얘도 호박을, 이렇게 생긴 호박은 한국에서 먹는 그 호박잎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양도 여기 난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씨앗을 오더를 했어요. 1.99, 예.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법 많은데요. 제법 많은데 여기다가 일부는 계란 껍질 위에다가 심고 일부는 그냥 판만 이용해서 하나씩 한번 심어 볼게요. 어떻게 나는지.
어머. 엄청 많이 컸네. 어머. 우와, 너무 귀엽다. 지금 싹을 지금 곰팡이 나서 안 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났네. 얘는 옮겨 심어줘야 되겠다. 얘 너무 이쁘다. 어떡해. 너무 이쁘잖아. 얘는 진짜 옮겨 심어줘야 되겠네.